저는 전통 미술 공예를 전공하고 졸업 작품으로 모란돌을 그렸습니다. 가로 65cm에 세로 170cm 크기의 그림이 연속되어 10개의 폭을 이루는 모란도 병풍인데요.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재료와 전통 기법으로 그려진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간의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그림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이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비단에 아교풋을 했습니다. 아교풋은 올 사이사이 구멍이 있는 비단 위에 그릴 수 있게끔 바탕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 후 종이를 깔아서 비쳐진 그림 위에 먹으로 다시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윤곽을 잡고 나서는 바탕재 뒷면에 색칠을 해줬습니다. 비단은 투명하기 때문에 뒷면에 그린 그림을 앞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뒷면에 칠한 후 앞면에서도 색을 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단에 그려진 그림을 종이에 붙이는 작업인 배접을 했습니다. 그림이 크고 많아서 같은 과 친구들이 도움을 주어서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큰 판에 그림을 빳빳하게 붙이고 계속해서 색칠을 했습니다. 바탕색을 어느 정도 깔고 세부적으로 계속 그려주었습니다. 색을 넣는 일이 어느 정도 끝나고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림의 마무리 단계예요. 후에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더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모란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으로 조선 후기에 그려진 모란도 10폭 병풍을 재현한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옛그림은 그린 소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모란꽃은 의미가 아주 다양합니다. 보통 부귀, 풍요 등을 상징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서로운 꽃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란꽃이 그려진 병풍은 종묘, 혼례, 상례와 같이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었고 모란을 귀하게 여긴 마음이 백성에게까지 닿아 미나의 형태로 그려진 모란도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그림과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옛 선조들이 남긴 많은 그림 중 모란도라는 종류의 그림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나눠봤습니다. 저는 옛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유산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전통의 아름다움과 조상들이 염원했던 바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망했는지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